네, 자이브 강의 오늘은 몇 번 할 차례입니까? 오늘은 17번인가요, 선생님? 15번 심플 스핀을 했으니까 16번을 하겠습니다. 네, 네. 16번은 컬 윕이에요. 네. 윕 하면은 그 안고들기 네. 뭐 9번, 10번 그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안고들기인데 컬 말아서 안고들기를 네. 하나 봐요. 네. 자, 그래서 안고들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말아서 안고들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시작!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자, 이번에는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컬이 한번 들어갔죠? 네. 자, 남자를 보시면 안고들기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고들기를 해요. 자, 전진해서 홀드를 하면 뒤로 두 번 걷고 조금 회전량을 더 만들어서 전진으로 여자를 쫓아가줘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원, 투가 뒤로 가는 게 아니고 락스텝이 앞으로 가요. 원. 왜냐하면 여자를 뒤로 보냈다가 다시 내가 왼손을 잡아당겨주면서 여자 로테이션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앞으로 발을 간다라는 점. 원, 투, 투, 요거 내 오른쪽 어깨 쪽으로 그럼 여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원, 투, 킥, 이렇게 손을 풀었다가 다시 홀드하고 사이드 샷으로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자, 방향은 더 틀어도 되지만 좀 편하게 270도까지. 네. 자, 여자 한번 볼게요. 네. 시작. 원, 투, 여자 전진 앞으로 걷고 샤 아세 두 번째 원, 투 로테이션 샤세 두 번 걷고 샤 아세 여기까지예요. 자, 여자 컴 한번 솔로로 보여줘 보세요. 네, 윗부터니까 선생님. 네. 네. 시작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네. 조금 이상했어요. 그랬나요? 네. 자, 일단은 만나는 네. 거를 네, 해야 되겠죠. 전진. 네. 시작. 돌지 말고. 만나고, 두 번 걷고, 킥, 아, 킥. 자, 약간 뒤쪽으로 샷세가 되겠죠. 네. 자, 투, 추, 킥, 아, 킥. 두 번 걷고 사이드 샷세. 별 자.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차이가 있었어요. 네. 제가 리드하는 대로 하니까 네, 지금 네. 바른 발 길이 나왔고요. 네. 아까는 길이 좀 앞서갔어요, 마음이. 네, 네, 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실까요? 네. 반대에서. 시작.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아, 투,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마지막에요. 사이드 샷스를 같이 하고 네. 홀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17번 치킨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 투, 자, 팔로우에 스로우에이로 보내는데 여자를 한 번 더 런닝을 만들어주는 스텝이 네. 이어질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다음에 수업하기로 할게요. 쌤. 똑같은 네. 안고들기의 스텝인데 네. 첫 번째 윕과 두 번째 컬립의 마지막 샷세가 다르네요. 윕에는 남성 기준으로 보면 전진 샷세로 끝나고 네. 컬립에서 마지막 박자에는 사이드 샷세로 끝나고 네네. 그 부분을 약간 유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거는요. 남자가 의도하는 대로 네.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 네네. 우리 10번, 9번 안고들기 해볼게요. 네네. 자, 9번. 안고돌기. 네. 앞에서 초급반에서 배웠던 9번. 네, 네. 시작.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사이드죠? 네, 네. 10번 해볼게요. 네. 시작.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후진이죠? 네, 네. 그러네요. 남자가 의도하는 대로 네, 샷스를 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그러면 16번. 네. 시작.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후진이죠? 네.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사이드죠. 남자가 밀어붙이면 여자는 후진이 되는 네. 거고요.
아, 저는 여자 스텝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남자분들이 네. 같은 윕의 종류지만 네. 그 마지막 스텝에 대해서 네. 차별이 있는 거를 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지금 컬립을 배우고 있는데 네. 컬립에서 가끔 여성이 네. 컬이 되면서 팔을 빨리 왼팔을 빼서 네. 뭐 남성은 홀드를 다, 홀드에 얹는 그 옷대가 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열 번을 설명해도 초급반은 실수를 해요. 네. 자기 팔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모르는데 네, 네. 일단 한번 잘 꺼냈다가 다시 네, 홀드를 네, 만들어줘야 네. 돼요. 왜냐면 한번 네. 잠깐 풀리기 때문에. 네. 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네. 자, 처음에 안고 돌기는 홀드 자세죠. 네.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네. 자, 두 번째는 원, 투. 자, 오픈 포지션이 잠깐 돼요. 네. 킥, 아, 킥. 자, 한번 뺐던 손을 다시 남자 올려주면서 두 번 걷고 킥, 아, 킥. 자, 요걸 잘 여자가 해주셔야 되는데 여자가 잘못하면 네. 팔을 꺼내서 빼다가 남성을 치겠는데요? 뻗어가지고 남자 코피 터뜨리는 여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던 여성이 홀드가 네. 홀드가 풀려서서 다시 위로 올려서 남성이 홀드를 다시 만들어야 될 때는 이 팔이 네. 본인이 기본 하고 있던 그 홀드보다 더 벌리지 말고 네. 그 안에서 빨리 꺼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성은 그게 필요하고요. 네. 남성은 여성을 네. 리드하는 데는 항상 여성을 배려하는 마음, 네. 신사 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때 잘못해서 여성분이 오해를 하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입니다.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킥, 아, 킥, 원, 투. 아, 손이 쓸고 가네요, 선생님. 네, 손이요. 네. 제가 이렇게 홀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안으로 네. 조이잖아요. 그러면 여성 가슴을 더듬는다?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여자가 돌 때. 그러면 마지막에 견갑골에 걸려요. 이거 굉장히 매너 있는 손이에요. 네네. 그런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여자를 스치면 안 됩니다. 요거로 각도를 틀어서 조금 그 손이 잘 보이게. 네. 자, 두 번째 때. 네. 투, 투. 자, 제 손이. 네. 떠 있어요, 공간이.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붙여버리면 네. 여자를 이렇게 스치는 게 네, 나와요. 네, 네. 그걸 조심하셔요. 네.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고의적으로 만지시는 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여성분한테 미움받을 겁니다. 네. 그런데 깜깜한 데만 가면 남성분들이 실수를 더 해. 원, 투, 킥, 아, 킥, 두 번 걷고 자, 공간을 만들고 다시 합체, 홀드. 윤프로가 네. 남자를 해봐도 네. 윤프로가 제 가슴을 네. 이렇게 만져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실수를 해요. 네.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네. 락인 한 다음에 첫 번째 키가 크게 이 홀드를 선생님 방금 설명해 주시기는 네. 조금 떼어넣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널널하게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쓰면, 되는데 신경 안 쓰면 그 자리에 계속 들어와 있으면 네. 것 같아요. 여성분이 가슴이 약간 돌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치게 돼요. 아, 네네. 제가 남자가 아닌 게 천만 다행입니다, 네. 선생님. 누구나 한 번은 실수 있는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매번 그러면 그건 고의가 돼요. 아, 네, 네. 여성분이 예민한 부분이 스치지 않도록. 홀드의 자세는 네. 견갑골, 네. 팔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네. 이 손이 나쁜 손이 되는 데는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면 나쁜 손. 네, 네. 옆구리로 가면 나쁜 손. 네, 네.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나쁜 지금도 손. 기분이 나쁩니다. 네. 쓸면 나쁜 손. 네. 느끼면 나쁜 손. 네. 정돈된 손. 아, 위치가 선생님 여성의 견갑골의 위치에 있는 손이 네. 제가 느껴봐도 가장 편안한 자기, 위치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팔의 무게를 네, 못 이겨서 네.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네. 홀드를 하는데 이 깜깜한 나이트클럽에서 브루스를 추는 사람들은 이게 또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예. 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잘 배우고 잘 실천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16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